오늘은 토마토 치즈 닭가슴살 그라탕 만들어봤어요. 안에 야채를 더 듬뿍 넣으면 좋긴 한데 오늘은 야채가 특별히 준비된 게 없기도 하고 해서 집에 있던 당근이랑 양파만 넣었고요. 소스로는 토마토 케찹이랑 저당 고추장 이렇게만 간단히 들어갔고 이 닭가슴살은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보거든요. 근데 그 마켓컬리에서 자연실록 닭가슴살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봤어요. 요거는 약간 반은 생인 것 같고 어쨌든 좀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제품이었어요. 그리고 요새 치즈가 너무 땡겨서 치즈를 좀 듬뿍 올려서 만들어봤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. 많이 맵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. 역시 약간 매콤한 소스에는 치즈가 들어가줘야 그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엄청 꾸덕한 크림 닭가슴살 스튜 만들어봤어요. 들어간 재료는 양파랑 머시마루 버섯이랑 닭가슴살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, 두유 그리고 월계수 잎 요렇게예요. 사실 요 월계수 잎은 안 넣어도 되는데 풍미를 위해서 넣어봤어요. 제가 요새 치즈에 빠졌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를 요 크림 스튜 안에 넣었는데 치즈를 넣은 순간부터 완전 꾸덕해졌어요. 와, 생크림 없이도 이렇게 풍미가 좋은 크림 소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꾸덕하고 맛있고